창원의 한 농협이 금리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농협중앙회 감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아 다른 농협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조작으로 검찰에 적발된 곳은 창원 한 지역 농협입니다. 이 조합의 현직 조합장 54살 백모 씨와 전직 상임이사 74살 성모 씨는 고객 동의 없이 금리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2009년 2월 국제금융위기로 기준금리가 내려가자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며 가상금리를 올리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농협의 손실을 고객의 돈으로 메운 것입니다. 피해자는 500여 명, 피해액은 11억 8천여만 원입니다. 주석 이름만 쓰게 하고 안에 내용은 직원들이 금리 가산은 조작한 거예요. 고객을 기만 한 거죠. 지역 농협에서 유사 사례가 잇따르자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2년과 13년 두 차례 감사를 벌였지만 비위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서류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동의를 받은 게 다 이제 완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감사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 국감에서 농협의 방망 경영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 간의 유착 관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농협 내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도 비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개인 횡령에서부터 조합의 금리 조작까지 해마다 반복되는 비리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인사이드 분석이었습니다.